사실.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젖병. 이유식을 시작하면 이제 젖병을 먹여야 된다고. 그전에 모유 수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젖병을 삶으면 이제 젖병 삶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딱 꼽아가지고 중탕으로 삶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매번 해주는데, 그날은 제가 빠뜨렸어요. 집사람이 그걸 삶는데, 네. 잠깐 청소하고 그러는데, 좁은 방에 그 거실에 그 저기 열몇 평짜리 아파트니까 갑자기 뽀얀데 비닐을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금 산후 폐기물 태우는 냄새가. 네. 나가봤더니 젖병을 삶아서 밑에 물이 다 쫄아가지고 젖병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눌러붙어가지고. 네.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요. 자요. 아니, 근데 그때는 굉장히 졸려요. 아니, 그리고 연년생 키워봐요. 얼마나 힘든데, 낮에 아무리. 아니, 키우시기 이쪽에서 키우셨을까요? 아니, 큰애는 그래서 제가 정말 네, 거의 뭐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다 키웠죠. 네. 그냥 그때 이제 다행인 게, 그 제가 그때 공중보건이어서 시간이 많았어요. 네, 그래갖고 그때는 첫애는 내가 많이 해줬어요. 저도 이제 아내,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서 아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한 달 정도는 제가 기저귀를 다 채웠어요. 아들 한 달은. 네. 아내는 이제 몸조리만 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제가 한 달 있다가 이제 급한 약효가 생겨서 얼른 몸을 씻으려고 들어가는데 아이가 이제 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여보, 미안한데 지금 약속 시간이 너무 내가 촉박해서 그러니까 기저귀 좀 갈아줘요. 미안해요.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애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어색하고 애가 좀 칭얼거리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갈아줬는데? 갈아줬는데. 그래서 왜 그래? 주하나 왜 그래? 그래서 딱 봤더니 엉덩이가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엉덩이에서 보니까 기저귀를 이렇게 거꾸로. 아, 불룩하게 엉덩이 네. 부분이 앞으로. 네. 이걸 기저귀를 정방향대로 안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해놨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정말 저는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죠. 기절 초풍할 노릇이구나. 그거는 저는 애를 안 낳아봐도 저 그 정도는 하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남아용, 여아용, 남녀 공용이 있고 다 이렇게 네. 체형에 맞게 기저귀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그걸 뒤집어 놨으니 애기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예. 사실 그게 다 사연이 있는 게 출산 용품 준비할 때 저는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좀 다 미리 준비해 놓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뭐 하나도 안 빼고 다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미리. 근데 기저귀나 물티슈는 미리 사놓으면 안 좋대요. 그게 또 뭐 유통기한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가 아기를 위해서 청기저귀를 써야 되겠대요. 아, 천으로. 그게 너무 힘들다더라. 일회용 기저귀를 나는 쓰고 싶다 그랬더니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그래서야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크게 내더라고요. 정성도 없고 그러니 또 청기저귀 하나 못 봐냐고 그래서 내가 할게 이러더니 막 소리를 멧돼지로 빙의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멧돼지 오랜만이나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요? 이제 천을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랑 정말 힘들게 천을 구해서 정말 이만큼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중에 단 한 장도 안 쓰고 뭐 자기가 한다면서 그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걸 안 하고 그걸 사왔더라고요. 일회용 기저귀 써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한 번도 대보지도 않고 진짜 뭐야.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변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 뭐 황금 변을 봤다, 뭐 황금 변을 봤어요. 근데 저는 진짜 황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황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를 햇빛에 살짝 말리면은 이렇게 탁 털면 탁 떨어지니까 그걸 떨어서 변기에 버리고 빨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제 분만을 하고 나와서 변을 갈아주는 걸 봤는데 변이 형체가 없는 거예요. 이 약간 액체도 아닌 게 부채도 아닌 것이 묽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걸 보니까 이거를 천기저귀를 쓰면서 이걸 빨아서 소화를 하려면은 정말 쉽지가 않겠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거를 포기를 하고 이제 기저귀를 들고 와서 제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 말 없이 한 달 동안 제가 기저귀를 갈았던 거죠. 전지 손준호 씨가 웬일인가 했는데 요즘에는 공예 기저귀 많이 쓰는데 네네네. 네. 이런 거. 저는 이제 그거 애기도 기저귀 발진이 같아. 생기니까 천기저귀로 이제 삶아서 빨래는 누가 해요? 빨래는 했어요? 제가 했죠. 누가 해요? 빨래는 누가 해요? 잘해요 저 그런 거. 똥기저귀를 그냥 빠는 거예요? 아니, 똥기저귀 어떻게 빠느냐면 네. 애가 똥을 싸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다 양변기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다 넣어서 흔드는 거야. 일단 1차. 그래서 흔들고 그다음에 내려가라. 이제 네, 먼저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빨아가지고 삶으면 돼요. 간단해요. 해본 솜씨예요. 아줌마네 한시장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하루에 한 20, 30장씩 삶아야 돼요.
그다음에 삶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잘 개서 이제 항상 탁탁 그 고무줄도 끼워야 되니까. 네. 기저귀가 하루에 몇 개